보통 트롤러들이 쓰는 거야. 힘들냐? 그걸 어센스 이거 이제 보면 되고. 나이스. 아오. 아 리롤 치지 말 거 여기 크란트 있을 것 같은데. 없었네요. 다행이다. 디스코 가거나 수호자 가면 될 것 같은데 그죠? 게임성 자체는 좀 힘중해 보이는데, 근데 이게 왁구발이랑 좀 그죠? 9.5 배치 보고 6인데 10은 나름 재밌다고. 그러니까 근데 10을 시도할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죠? 사실 안 보여 이 새끼 세라핀인지 남인지 난 몰랐어. 분홍 대가리를 들고 있잖아. 남인은 원래 파란 대가리 아니냐 그죠? 어, 한 번에 잡았습니까? 전체 생각 골드라 변수 없잖아. 컨트리 선받자는 이제 사미라가 제일 낫지 않나요? 사미라 빨리 붙는 거 밖에 없잖아. 아, 바로. 쓰자. 루티 뿌리고, 대장간. 저격수가 좀 사기긴 한데. 킹크롬이. 이거 같다. 포인트 카바 하나 돌릴 수 있겠다. 쉽게 1등 하는 건가. 앞에 졸라 세 저 미친놈인가. 아야 또 그랩에 또 1등이야. 아니 나 이거 미치겠네. 나 이거 좀 죄책감 느껴지는데 그죠? 오지마! 멈춰! 나이스. 황정미 포지션. 삭삭삭삭삭삭. 미친. 도장 에코 쓸까, 그냥. 이거 감시자는 도장이 좋아. 감시자가 아니고, 저거. 나 이번 시즌에 그냥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구렙 가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? 이거 매판 구레벨이야? 아니 진짜 볼 때 쉬워 보이는데 내가 하면 왜 이렇게 구레벨에 10원이냐고. 아니 이게 볼, 나도 엄청 많이 꼬라박아 봤어. 꼬라박아 보고 이것저것 해봐가지고 지금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. 아 슈발 물무야. 어 진짜 졸라 센. 이거라도 잡게 해줘. 스플댐으로. 두 번 오수를 좀 쌓지. 쓰! 쓰! 지는 게 좋았는데, 괜찮아. 없고 추워지잖아. 돈은 많으니까 전투로 챙겨주는 거죠. 이걸로 돈 챙겼고 이걸로 템 챙겼고 이걸로 하면은 변수가 없던데? 추월 있으면 엄청 좋긴 한데 돈 없으면 무조건 균형해서 먹었어요. 야 돈만 있어도 완성하는데 난 이번 판에는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완성하고 싶어가지고 더 변수 없앤 거지. 요리카 하나 먹고 그죠? 이미 쓰레쉬 이성이고 다 쏘자. 아니 이자 오이 용발 쓰레쉬에 그냥 OEM 있으면 끝이야. OEM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. 근데 그 리스크가 좀 적어 다른 거에 비해서.
소선 받고, 소나선 받고, 요리기랑 일라오이랑 그냥 땡으로 니크로 찍는 게 낫겠다. 육수할 때는 수호자 선반 안 받습니다. 그냥 땡으로 육수가 돼서. 그리고 수호자 선반을 받고 수호자를 빼면 실드하나 주러. 뭔 말인지 알죠? 마지막으로 니가 나이 든 거야. 여기서 그냥 갈게요. 피 초코는 남겨야 돼. 뭐 받아야 되냐, 그러면. 요리가 안 돼. 짐 받자. 쇼진의 라위 짐인데, 이거. 이게 낫겠는데? 라위 하려고 그랬거든. 완벽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. 에템도 그렇고 소나도 그렇고. 소나가 좀 더 메인입니다. 이게 피 없으면 죽어요 진짜로. 진받자 받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죠? 거물 선받자. 아, 직스 뜬 거에 비해서 소나가 너무 안 뜬다. 이 정도는 근데 돼야지 좀 긴장감 있죠. 뭐 때문에 딜라인 딜 들어오는 거지? 쨔잔. 루시온가? 소나가 제일 중요한 거. 아까 이렇게만 배치했어도 이겼을 것 같아. 아칼리한테 이게 따여가지고. 피비 안정성인데 그냥 거학으로 터트립시다. 어차피 소나까지 두 캐리치 재워가지고 아마 안 좋을 것 같아. 끝. 그죠. 순교자 이런 거 있으면 졸라 안정적인 거죠. 거학 너무 좋다. 그냥 거학 쭉쭉 뚫는다. 그죠. 거학 너무 세다. 이 덱 쉬워 보이는데 해보면 타이밍 잡기 개족같이 어렵다고. 아니 그니까 팔엽지도 많이 꼬라 박아보고 이 버전 저 버전 10렙도 그냥 바로 점프 뛰어보고 해서 그런 거지. 난 이제 좀 마스터한 것 같아. 이제 안 긁히잖아. 딱 그 아칼리 위치도 아칼리한테 내가 몇 번을 따여봤냐. 다 대관성했는데 이 새끼한테 긁혀가지고 뒤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. 한두 번. 딱 안 긁히잖아. 여기서 여기 그치. 일라 이성은 그냥 촉수 하루 종일 엠하고 있고 그죠. 죽는 거야 그냥. 아까 트럭 맞았죠. 가로 트럭 쳐준 거. 다 팔고 그죠. 팔갑시다. 용호군은 좀 없는 건 좀 아쉽네. 방어형 아이템 수호자형 이제 김치맨씨 이렇게 배치 항상 봐줘야 돼 진짜로. 혹여나 걔 업가당해서 질 수도 있으니까. 일라오 이템이 너무 쓰레기다. 요리기랑 그죠? 좀 빡세긴 하네. 아니 일라오이랑 또 요템 때문에 질 뻔했어. 그죠? 그냥 진짜 정석이잖아. 나는 그냥 이렇게만 주면은 무조건 1등해 진짜로. 걱정인 거는 이거 요리템이랑 일라템이 왜 이렇게 쓰레기냐.
화소 스탬은 점점 좋아지는데. 촉수가 그 아칼리 뿐만 아니라 그냥 카서스도 카운터치고 보이시죠? 궁을 촉수한테 봐봐. 안지지. 안정적이지. 그냥 이 덱은 남들 딜러 잘라가지고 암살자처럼 아칼리가 암살자 없는 시즌에 혼자 암살자 역할 하잖아. 카서스랑 게트럭 칠 때 좋았지.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. 너무 허무해 이렇게 당하면. 그죠? 네. 그냥 이렇게 당하면 너무 허무해요. 한 번도 못 이기고 계속 콜드게임 당한다니까 나한테. 그죠? 촉수한테 궁 두 번 빼고요, 칼리가. 어, 또 촉수 또 생각했어, 칼리야. 어, 빨리 가봐. 수가 보지. 카스 궁 여기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. 끝났습니다. 소나가 피가 많으니까. 막아, 그냥. 어, 친구야. 이거는 뭐 그냥 구원해서 딜라인 여기 하나 뭐 넣어주자. 그죠? 구원해서 얘네 안정성 있게 싸움꾼 넣어주셔도 되고요. 100 차이 커. 이 사람이 카서스 딜템이 너무 쓰레기여서 그냥 저걸로 안 죽어. 깔끔하구만. 아칼리 카서스가 카운터지만 완성하면 그걸 또 카운터죠. 그죠? 어, 이 덱은 그냥 죽는 겁니다. 촉수가 무한행동돼. 깔끔하잖아. 그죠? 한 번 더 보여달라고. 그러니까 줄때 하는 거예요, 펄씨는. 주는 날에만 합니다.